눈을 안고 살아났을 부산. 이야, 아우 씨가 뭐야 이거. 이야, 아, 박수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방송을 안 해요. 예, 박수.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내 부산을 오니까 그 습도가 서울보다는 좀 난 것 같네.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 거야? 아니면 오늘만 그런 거야? 아니면 며칠 전에 존나 더웠다고 그랬던데. 지금도 더워요. 다 서울에서 온 새끼 연놈들인가? 이렇게 잘 몰라. 자, 부산 토치에서 부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 우! 예, 부산. 자, 그 서울 야 우! 뭐야 씨발. 아, 여기 왜냐하면 얘네들 이제 아는 거지. 홈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우와 뭐 이거 하면 이제 맞아 죽는다. 이제 어제 이제 그 일본에서 동해의 그 전수자들의 거룩한 그거 불렀다가 일본에서 난리 났듯이 씨발놈들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슬하다냐고. 자, 여러분, 부산 반갑습니다. 부산. 자, 전국의 재능있는 밴드를 소개하겠다라는 취지로, 예, 우리가 대한민국의 락 밴드다 시즌 2 커튼콜 인 어디 웨어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자, 카메라 잠깐. 아, 제가 카메라 약해가지고. 아, 부산에, 저는 이제 부산을 30여 년 만에 왔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부산, 언제나 제 마음속에 설레이는 곳. 부산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마켓 그 설레발 밴드 항상 즐거운, 예,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우리 톱 밴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다 같이 듣자. 이제 마라 밴드. 예. 이제 마라 밴드. 예. 아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독특하죠. 마탱이라고 그분이 리드하는 그 오한마 밴드. 오한마. 아, 잠깐만. 나 지금 오한마 밴드였으나 한바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한바 밴드가 아니더라고. 오한마더라고.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무대 보실 건데,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락밴드다 커튼콜링 부산을 위해서 셀핑 프린세스와 프라이데이즈 그리고 블러드스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 멀리서 저도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있는데, 아, 존나 멀어. 씨발 뭐야. 동탄 쪽에서 있잖아. 한 시간 반 밀려가지고. 와, 존나. 쿠팡이고 CJ고 존나. 어디다 좀 옮겨야지. 거기다 물류창을 다 몰아간다. 씨발 정치인들 뭐야 이거. 이게 너무 이렇게 정치로 가면 조금 무거워지니까. 자, 여러분, 아니 이게 존룩 때문에 면상들이 안 보여. 근데 다들 잘생겼다. 부산이 원래 남남 북녀라고 그러잖아요. 부산이 원래 남자들이 잘생... 아, 눅눅하다. 눅눅해. 뭐 여기 잘생겼... 톱밴드의 프론트맨, 예, 세인 씨, 잘생긴. 이분이 지금 한약 잘못 먹어서 그렇지, 옛날 사진 보니까, 야, 꽃미남 싸닥션 난리야. BTS 족가락 말씨. 야, 진짜 난리야, 난리.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대하는 게 락밴드 9시발 나이가 드니까 연골이, 이거, 연골 빼가지고 이식해야 되나? 어머, 씨발, 시려라.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부산 우대라. 커튼콜인 부산의 첫 번째 무대를 찢어 밝힐 밴드는, 예, 원앤 언니 누구다? 와마! 아이, 그, 너무 짠 것 같잖아. 그,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해줘. 자, 원앤 언니 어떤 밴드가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와마 밴드. 말 존나 잘해. 와마 밴드. 자, 와마 밴드 무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와마! 한번 해봐! 와마! 마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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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씨 컴온 어머. 이야,
와, 씨발, 죽음의 그림자가 쌀바라다. 어머, 씨발, 이거 봐. 야, 죽음의 그림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소개 한번 하세요. 인사 한 번. 아, 안녕하십니까. 오하마에서 보컬 맡고 있는 마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래서 마태입니다. 아니, 야, 성대모사. 야, 그, 조금 전 말이, 그, 나쁜 형이 타든 말이라는 소문이 있고. 아, 좀,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나머지 멤버는 어디 갔어, 이 새끼들 다. 자, 오하마 밴드 올라오세요. 컴온라고. 아니, 이제, 그, 여러분들 라벌드 채널에 가시면, 주목할 만한 시선, 8월 주목할 만한 시선에 오한마 밴드가 스페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라벌드 스태프들이 다 유부녀들이에요. 그 오한마 막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머, 오빠, 이상해. 왜? 그랬더니, 아니, 보컬이랑 막 다 죽음의 그림자 상남자인데, 그 베이스가 그 이상하게 아이돌 밴드 세션 하는 맨같이 사람처럼 생겼어. 이러더라고. 자, 베이스 한번 좀 보세요. 베이스 커먼하고, 커먼하고. 자, 어. 어딨어? 베이스 어딨어? 자, 커머로. 야, 잘생겼잖아요. 그, 자기소개. 아, 안녕하십니까. 오하마 베이스 김정관입니다. 아니, 이분은 이쪽 플라이데이지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오하마 밴드 그, 비주얼 담당이세요? 네? 비주얼 담당? 예, 예. 아, 몸 바들바들 떨어. 이분이 방송이 지금 처음인가 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하마 밴드 합류하신 건 얼마나 됐어요? 올해 아마 한 2월쯤에 합류했습니다. 2월쯤 됐으면 지금은 한 몸이지 뭐. 왜 그래? 이 새끼가 막 갈고, 마태이가 막 갈고? 혼내주세요. 아니, 하는 말이겠지만. 아니, 이분이 그 마태씨예요. 근데 저희가 그 8월에 주목할 만한 시즌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나레이션을, 자, 오하마 밴드 프론트맨 맡고 계시는 가탱이 마탱이 이랬더니, 갓! 오빠! 마태야, 마태! 마태모금! 이래가지고,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I am fucking Antichrist! 이따 하랬잖아. 우리 짰잖아. 이 새끼, 이거. 방송을 존나, 이제 좋았어. 오하마 밴드 곡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뭐다? 성남바다. 똑바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고, 그 다음에 성남바다. 네, 성남바다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곡은 우리 기타리스트 준영이가 멜로디를 너무 기깔나게. 어머, 그 기타 오빠, 컴온하고. 야, 우리 기타 오빠도 괜히 순진하게 생겼어요. 이분은 이게 딱 보면 금딸 한 2년 이렇게 하시고, 딸딸이랑 치고, 금딸로 정력보존협회에서 나오시는 것 같이 생겼어요. 자, 얼굴에 저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써있지 않아요? 아, 예, 공부 진짜 너무 쉽습니다. 그래? 네. 하이스템 서울대 이런 거 아니야? 그래, 갈라다가 수능을 못 쳐가지고. 아,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오하마 매력 한번 얘기해줘. 왜 오하마 밴드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사랑해야 한다? 저희 막 B급 감성으로 막 진짜 강렬한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 B급 감성. 오하마 밴드는 여러분 B급 감성. 약간의 타란티노의 느낌과 약간의 소강호 이런 느낌이 좀 나고, 홍금보 느낌도 좀 나고, 금보 오빠 같이 생겼죠. 배준바, 배. 홍금보 오빠. 그다음 강시 느낌도 좀 나고, 퍼포먼스 중에 강시 이런 거 있어. 자, 우리 드러머 형님. 아우와, 드러머 형님 딱 보세요. 이분이 그 창단 멤버세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칭찬 좀 한번 해줘. 어떤 분이에요, 드러머? 드러머는 우선 제 친구고, 네,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고, 경력이 아주. 잠깐만, 둘이 화목한 가정이야? 어머,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 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단다. 이해해. 예. 자, 그리고 칭찬 계속 좀 해. 이리 와, 칭찬. 그래가지고 밤일도 잘하고 뭐 이런 것 좀 그런 건 하지 말고, 19금이야. 밤일은 제가 잘하고 싶고. 네, 어쨌든 우리 드러머고 이제 경력이 많다 보니까 항상 우리 저희 밴드의 커맨드 센터로서 우리 밴드를 잘 이끌어온 안상인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하마 밴드 창단 멤버신데 이렇게 저 마탱이 가탱이하고 음악을 그 오래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너 사람이 너무 괜찮아? 아무리 그 한 입을 같이 쓴다지만, 이거 오하마는 마태를 위한, 마태를 위한 밴드이기 때문에, 네, 마태의 하고 싶은 거 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마태 씨가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참 좋아. 원래 시키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야? 조금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자기가 만들어 오더라고요. 아유, 뭘 자제를 해. 지금 더 해도 돼. 마탱이 얘가 제2의 강기주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망사 한번 입어주면 딱 난데, 망사 입으면 이렇게 마돈나로 이상한 밴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딱 좋아. 이런 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마존에서 질렀습니다. 아마존에서? 나 아이슬란드 막 이런 데 갔다 왔는 줄 알았어. 나 아이슬란드 놀러 갔는데 다 여기다 수천억 들어. 드링킹 여기다 해. 나 깜짝 놀랐어. 나 집에 진짜 있잖아. 자, 오늘 어떤 각오로 무대에 임하실 거예요? 그냥 막 진짜 밝히고 시발 막 벗고 덤블링하고 난리 날 걸? 아, 찍고 싶은데 옷은 함부로 찢으면 안 되고 잡혀갑니다 요즘.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보니까 어저께 자기 전에 신라면 10개 끓여차 먹고 자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오한마 밴드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우대라 공연 보신 분들 시발들 예전이 없었는지. 아, 좋아, 좋아,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우대라 카메라는, 카메라가 저기 있겠나. 예! 부처에서! 부처에서!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업당! 업당! 왼쪽? 아, 시발, 이거 남은 쓰레기 같고, 재미가 없어. 아, 나 진짜. 아, 나. 아니. 업당은 업당은 이거 하면, 예! 이걸 해! 아 정말 진짜 다시 하면 좀 그렇고. 자, 준비가 다 됐나요? 예. 아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음향 감독님. 예, 음향 감독님 마이크 켜주시오. 깜짝이야. 죽음의 그림이잖아. 야, 내가 해야 되는 게 딱 나오네. 자 여러분, 오한마 밴드는 헤메트를 기본을 둔 예 트래시 메트들과 펑크의 자유로움 같은 타 장르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오한마만의 사운드로 표현을 하는 밴드입니다. 결성된 지는 2019년? 2017년? 2017년입니다. 10년입니다. 17년?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대로 활동이 시작한 게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 그러면 앞으로 연말 활동 계획 같은 계획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는 저희는 이제 공연 위주로 하고 있고 오늘 공연이 끝나면은 공연이 있고 나면 2주 뒤에 9월 7일 몽크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 그리고 10월 달에 12일 그리고 26일 이어서 공연이 있는데 12일은 몽크, 26일은 서사기 디스테이션에서 예정. 자 여러분 오한마 공연 보실 준비 됐나요? 네. 준비 됐어? 부처님 소리 한번 질러! 오,
제가 시계줄을 받는 커튼콜. 예. 이 바쁜 주말 모두 같은 불타는 주말에 이 멀리까지 공연장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살짝 부산한데 거기 계신 분들들 오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자작곡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뒤에 9월 7일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10월 달에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곡들 이어가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제가 이어가니까 나름대로 좀 투자를 해서 바꾸고 자 우리 해필드 형이나 좀 우리 간지난 형들처럼 스탠드를 좀 해올라 그랬는데 익숙치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멋있어요. 어머나. 예뻐요. 칭찬에 약한 준비나제입니다. 예뻐요. 서신이요. 리얼리. 이렇게 준비나제 설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귀한 주말 굳이 헤비메탈, 헤비메탈 락앤롤 공연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박수하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는 덕분에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작곡 도움이 가겠습니다. 빨리 fucking asshole! 다들 슬램덩크 아시죠? 네! 강백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지, 농구 잘하지, 데니스로드 매니지. 근데 차였잖아. 고백만 하면 차였잖아. 차이고 차이고 또 차여. 그거 내 얘기야.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도 잘 나갔습니다. 다들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다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 아 형이 가신 거 같네.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 어떻게든 저랑 비슷한 처지를 찾으려고 말을 하는 과제입니다. 나름 사회생활 잘하는 오토프지만 참 그럴 때 한두 번입니다. 이렇게 저희 곡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나, 나, 나.
여러분,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와꾸가 이 모양이라도, 중산대부터 이 모양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모두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삶을 살아봅시다. 네, 저희는 오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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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우리 주말에 즐거운 뭐가 있죠? 저 마셔야지! 저 마시고 겪는 일들 제가 합법적으로 공유적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물론 리프던 이 친구가 만들었죠. 해먹어!
아리따운 언니들에게 오빠소리 듣고 싶은데 언니들은 저에게 오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자들 하나 삼촌이면 다행이지! 오빠 오빠 나도 오빠 소리 듣고 싶어요. 오빠 진짜라 언니 몇 살이야? 아 고메나살 와 예 제가 이렇게 비굴합니다. 예 저희가 완마였고 아주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락밴드다 시즌2 커튼콜 부산 공연을 첫머리를 상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신 기획자 기준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운드를 맡아주신 바이런 덜란드의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후로도 플라이데이즈 슬리핑 프린세스 마라 아씨 저 멀리 다닌다 톰밴드 블러스톤까지 메탈대 라 3대3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니 끝까지 보고 즐겁게 보시다가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야한 노래고 저희 카페곡입니다. 영국에는 버킹엄 자 우리에게 Fucking yeah!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붙여주세요. 와, 일로와. 야, 맨 마이크 붙여주세요. 예. 자, 야, 어디 가냐, 이 새끼들아. 이 커먼업을. 이 새끼들, 이거 담배 첫 피로 하나 봐.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오한마 커먼업. 야, 이쪽으로 오세요. 야, 우리 공부가 제일 쉬웠어, 커먼업. 자, 오늘 공연 어땠어요? 아, 공연. 대단해. 시즌 우대락 시즌 3는 내년 2024년이잖아요. 네. 2025년에는 홍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라이브 앤 아웃대에서 시즌 3에 제가 초청하고 싶은데 존나. 아유, 겁나지. 싫어? Fucking great! 아, 이 새끼 방송을 알아. 얘 아우 귀청자네 자식 손 맞고 왔어. 자, 여러분, 드럼 오빠, 컴온 오빠, 아우. 자, 컴온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여기가 더워가지고 놀기 힘든데 존나 열정적으로 놀아주신 우리 분들한테 인사, 정중하게 인사, 우리 아이돌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한마예요. 예. 우리 우대락 시즌 3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디 가능할까요? Fucking great. 아, 얘는 짰나봐. 아, 이건 안 짰어요, 이랬을 때. 자, 우대락 시즌 3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가리또 고자이마시다. 아, 이 새끼 뭐야? 어, 땡큐. 자, 우대락 시즌 3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 예. 제일 멀쩡해. 예, 뭐, 좀 길게 좀 말해, 이 새끼들아. 자, 여러분, 스페셜 5 한번 더 박수! 예! 자, 이제 오한마 밴드,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즌 3 이제 홍대에서 봅시다. 2025년에.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밴드가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뭔가 씹으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저의 미모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이거 선글라스를 벗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한번 여러분들 소중하니까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 새끼들 모르고 있어. 아까 형이 제일 멋있다며. 저 망사 팟을 못 믿겠어요, 이 지랄하더니. 아, 이거 내가 이거 벗으면 막 눈 멀고 막 이 지랄하는데, 이거 벗어보면 어떡해. 네, 벗겠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벗으면 쪄주고, 아, 멋이고 지랄이고, 아우. 야, 이 숙도 봐. 이거, 야, 안구에 스키 찬다는 얘기가 이게 괜히 있는가. 스키 존나게 차. 와, 이거 봐, 이거. 운 거 같잖아. 이거 다 습기야. 안구에 습기 존나. 야, 어우, 시원해. 살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이런 신세계가 있대. 나는 조금 전까지 왜 이렇게 시커먼가 여기가. 부산이 약간, 그 좀, 어둡나. 이랬거든요. 이거 벗으니까, 야, 신세계를. 어머, 지금 하얀 언니 안 하시니까. 방, 어머. 오한마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지리아요? 너무 멋져요, 진짜. 아니, 그, 오한마, 야, 마탱아, 이리 와봐. 그 팬이 너무 멋있었대. 마탱아, 감사 좀 해야지. 아, 나 얘 이런 쇼맨십 좋아해. 이게 리액션 부자 새끼. 아우, 사랑스러운 새끼.